재미아닌 과학자 기술자 협회가 지난 7일 제20회 수학과학 경시대회 및 제11회 과학연구과제 실습대회를 실시해 외국 학생들에게도 한인과학대회의 우수상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레드몬드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 빌딩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11학년까지 2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도 제공됐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 같은 챕터가 약 40여 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재미 한국인의 자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1등상은 주지사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학년별로 1등을 하게 되면은 그 상장 이력을 가지고 대학 등록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2등상, 3등상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시애틀에 있는 총영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상을 받은 친구들이 STEM 분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있습니다. 수상식을 통해 영예 주지사상은 인터레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1학년 이현지 군 외 총 6명이 받았으며 성적이 우수한 참가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상과 총영사관상도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KBS1 뉴스 김용석입니다.